당신은 악당입니다. 007 스파이를 쫓고 있어요. 벌써 두 번이나 놓쳤거든요. 지금 나오는 쇼츠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챗GPT 2000의 답변에 따르면 007은 지금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항성인 프록시마 센타우리의 프록시마 비행성 근처에 있다고 합니다. 지구로부터의 거리는 4.2광년,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달리는 빛이 4.2년을 가야 하는 거리이죠. 인류가 지금까지 만든 가장 빠른 우주 비행체는 나사의 태양 탐사선 파커솔라 프로브입니다. 태양의 근접한 물체는 강력한 시공간 굴곡에 빨려듭니다. 이것에 저항하기 위해선 매우 빠른 속력으로 태양을 공격합니다. 파커솔라 프로브는 금성의 중력으로 가속을 하는 스윙바이 기술을 이용해 초속 163km의 괴물 같은 속력으로 태양 표면 850만 km까지 근접했어요. 서울에서 뉴욕까지 67초가 걸리는 속력이죠. 당신이 이 우주선을 탄다면 스파이를 쫓는데 7730년이 걸릴 거예요. 다른 우주선을 찾아봐야겠네요. 1984년 물리학자 로버트 푸어드는 다른 항성계로의 여행을 위한 우주선 모델을 발표합니다. 라이트셀이라 불리는 이 우주선은 직경 100km의 거대한 돛을 달고 있는 우주범선입니다. 레이저빔을 바람으로 추진력을 얻어요. 강력한 레이저빔을 만들기 위해선 태양광이 필요합니다. 여러 개의 레이저 발진 장치를 수성의 위성 궤도에 띄웁니다. 레이저들은 통합 장치이고요. 7.2테라와트의 강력한 레이저빔을 방출합니다. 대한민국의 총 전력 소비량과 맞먹는 양이죠. 그런데 레이저빔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빔이 앞으로 나아가며 점점 흩어진다는 것이죠. 태양빛을 돋보기로 모으듯 레이저빔을 모아줄 거대한 렌즈가 필요합니다. 푸어드는 토성과 천왕성의 중간에 떠있는 직경 1000km의 프레넬 렌즈를 고안합니다. 프레넬 렌즈는 레이저빔을 굴절시켜 우주선의 도출로 초점을 맞춥니다. 프레넬 렌즈를 통해 보내지는 레이저빔은 4.2광년 떨어진 거리에서도 빔의 퍼짐이 지름 100km 이내에요. 라이트세일 도색 크기가 100km인 이유이죠. 라이트세일은 레이저빔에 의해 초당 0.05m/s씩 빨라집니다. 중력 가속도에 비하면 매우 우스운 크기죠. 하지만 꾸준한 가속으로 40년 후에 무려 광속의 21%, 초속 63,000km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쯤이면 당신은 아마 목적지에 거의 다 도달했을 거예요. 이제 내릴 준비를 해야죠. 그런데 이 범선은 어떻게 멈춰야 하나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프록시마 비행성 근처를 배회하던 당신 앞에 007이 나타납니다. 이제 기나긴 여정의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가 왔어요. 무기를 집어들고 밖으로 나갑시다. 레이저총과 재래식 기관총이 보이네요. 무엇을 가져가야 할까요? 역시 우주에선 레이저총이겠죠? 잠깐만요. 레이저총은 사실 매우 비효율적이에요. 레이저빔은 투입한 에너지보다 작은 에너지만을 방출할 수 있어요. 당신이 쓸만한 소형 레이저총을 사용하기 위해선 40kg의 배터리를 짊어져야 할 거예요. 그리고 1분의 기나긴 충전 끝에 한 발을 발사할 수 있어요. 조금 더 빨리 쏘기 위해선 400kg의 배터리가 필요하죠. 또 레이저는 높은 에너지로 상대의 피부를 태워버리지만 이것은 지열 효과가 있어 살상력은 떨어집니다. 재래식 기관총을 들도록 하죠. 5.56mm의 작은 탄 하나는 몸을 통과하면 빠른 회전에 의해 폴라캔보다 큰 구멍을 만들어요. 중요 부위를 관통했다면 생존하기 힘들죠. 또 부수적인 출혈 효과는 생존율을 더욱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우주에서 기관총을 쏘는 건 그렇게 현명한 선택은 아니에요. 탄약을 사용하는 기관총엔 많은 열이 발생합니다. 지구에선 많은 공기 분자들이 접촉에 의해 열을 가져가져요. 하지만 우주 공간엔 공기가 없어 열을 방출하지 못합니다. 유일한 열 방출 수단은 빛을 방출하는 복사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의 효율은 매우 떨어지죠. 만약 당신이 기관총을 연사한다면 총구가 녹아버릴 거예요.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900m/s의 속력으로 초당 13발씩 발사되는 5g의 탄환은 60N의 반작용 힘을 만듭니다. 중력이 없는 우주에서 이 힘은 60kg의 사람을 초당 1m/s씩 뒤로 가속합니다. 11초만 발사해도 우사인 볼트보다 빠르게 날아갈 수 있죠. 아마 당신은 우주미아가 될 거예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반대로 총을 쏴서 돌아오면 되니까요. 아, 총구가 녹아버렸군요. 행운을 빌죠. 55만 구독자를 가진 과학 유튜버가 학교에서 배우는 물리학원을 알려준다면 어떨까요? 아마 쉽고 재밌겠죠? 그래도 55만 명의 사람에게 선택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유익할까요? 유튜버는 그냥 재미만 있으면 되잖아요. 하지만 전직 교사의 풍부한 교육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과형이라면 다르지 않을까요? 한번 직접 보고 판단해보시죠. 물리학원 공부를 시작하는 수험생을 위한 최고의 파트너,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이과형의 물리학원을 검색해보세요.